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임혜영 작가의 오디오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만나는 시간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설은 아카시아 꽃 필 무렵 임효영의 단편 소설입니다. 네, 제가 쓴 소설입니다. 저는 원래 항상 장편만 써왔어요. 책을 낸 것도 장편이고, 또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소설도 거의 다 장편이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단편 소설을 3일 만에 하나를 썼습니다. 저의 글 쓰는 타입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팬들은 알고 있는데, 저는 장편도 하나는 13일 만에 썼고, 하나는 한달 만에 써서 출판사로 넘겼었죠. 저는 평소에 매일 글을 쓰진 않아요. 그러나 한번 써야 되겠다 마음이 움직이면, 제 심장이 살짝 건드려지면, 그냥 한 호흡으로 한 권을 쓰는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이번에 아카시아 꽃필 무렵은 요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취미가 등산을 가는 건데, 오전에 이제 등산을 가면서 아카시아 향이 요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아카시아 향을 좋아하는데 이걸로 소설 하나를 써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이제 3일 만에 써서 하루 동안 편집을 하고 문장을 좀 다듬고 해서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단편이니까 길지 않고, 또 그리고 끝까지 들으면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시아 꽃필 무렵, 임효영. 계절의 여왕 5월이면 빠지지 않는 아카시아 향. 아니, 빠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향기 중에 아카시아 향이 최고의 향이 아닐까? 이 향은 계절 중에서도 봄을 가장 좋아했다. 마치 죽어있는 듯 생기 없던 메마른 가느다란 가지에서 4월이면 어김없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을 마주할 땐 마치 이향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듯 벅찬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 향은 오늘도 어김없이 해독 주스를 한잔 만들어 먹고 아침 산책을 나갔다. 산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쾌한 산 공기에 빠져 그렇게 좋아하던 에어로빅도 과감히 끊을 수 있었다. 내가 에어로빅을 할 때는 그 운동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빠져서 했건만 어쩌다 동네 산을 산책한 이후론 이만한 운동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직접 경험해봐야 알게 되는 그 무엇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산에 다닌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물론 산이라야 이랑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바로 진입로가 붙어 있는 산책로 정도여서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도 적당한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 재미있고 좋았다. 거기다 일단 운동이란 장소가 멀면 취미를 붙일래야 붙일 수도 없을 텐데 다행히 아파트 단지와 붙어 있으니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으랴. 에어로빅을 할 때는 시간을 꼭 지켜가야 했고 급한 일이 있어도 새로운 곡에 따라 작품을 새로 외워야 하니 빠질 수도 없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 물론 뒤에서 대충하는 사람들이야 수시로 빠지고 들락거렸지만 이랑은 성격상 뭘 한번 했다 하면 남보다 잘해야 직성이 풀리는 끈질김과 책임감이 남달랐다. 그래서 어쩌면 남들보다 약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리. 어느 날 친구가 산에 다니면서 건강해졌다고 호들갑을 떨며 이야기할 때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중 마침 어떤 아저씨가 산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채널을 잠시 고정시키고 본 적이 있었다. 나는요, 의사도 포기한 말기 대장암 환자였는데, 산에 다니면서 다 나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현대 의술로도 고칠 수 없어. 수술도 거부당한 사람이라니. 그러나 그의 말이 사실 같았다. 확실히 산 공기가 암을 이겨냈다며? 이젠 아예 집도 산 아래로 옮겼다고? 세상을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표정으로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었다. 하긴 죽었다 살아난 심정일 텐데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그 아저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어차피 죽을 거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산이나 한번 실컷 다녀보자 했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더니 지금은 거짓말처럼 암도 없어졌고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때 저에게 수술도 어렵다던 의사 선생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놀라워한다니까요. 그는 믿지 못할 말을 믿을 만한 표정으로 열심히 말했다. 희한하게 그의 밝은 표정이 문득문득 이랑의 머리에 떠올랐다. 산이 정말 좋긴 한가? 나도 요즘 무릎도 안 좋은데 에어로빅을 그만두고 산이나 다녀볼까? 이랑은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하던 운동을 쉽게 그만두기란 어디 쉬운 일인가. 거기다 에어로빅이란 운동은 좀 유별났다. 에어로빅을 시작하기 좀 늦은 나이인 40대 후반에 시작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앞자리까지 뚫고 올라가느라 얼마나 많은 신경전이 있었던가. 이랑은 남들보다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도 어찌된 게 갱년기가 시작하려는지 배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몇 번씩 깨서 다시 잠을 청하려면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갱년기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정보야 홍수처럼 범람하는 세상이니 들은 건 많은데 막상 닥치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역시 허리 사이즈였다. 이랑은 옷을 사러 가면 5호 사이즈가 기분 좋게 딱딱 맞았다. 하긴 5호 사이즈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던가. 하루는 단골로 다니던 백화점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어머, 사모님, 살찌셨나 봐요. 조금 쪘어. 어떡하지? 허리가 좀 답답하네. 그럼 66 사이즈 드려볼까요? 한 사이즈 큰 사이즈 입으면 태가 안 나잖아. 이랑은 세상이 다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며 시무룩하니 말했다. 아무래도 미수채도 같이 시무룩해져서 말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할수 없지. 어디 66 사이즈 한번 줘봐. 일단 얼마나 이상한지 입어나 보지 뭐. 미수채가 들고 온한 사이즈 큰 사이즈는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예쁘지가 않았다. 평생 5호 사이즈의 잘록한 허리에 옷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썼건만 갱년기가 시작하려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질 않았다. 아니, 빠지지 않는 건 고사하고 어느 날은 배신감 느낄 만큼 노력한 만큼 딱 그만큼 더 불어나 있는 날도 있었다. 저를 믿을 수가 없어 고개를 가로저으며 내려오기가 일쑤였다. 이랑은 막상 66 사이즈를 받아들자 아까보다 더 시무룩해져서 얼굴이 길게 늘어졌다. 입어보기도 싫었다. 그러나 도대체 66 사이즈를 입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떨지 살짝 궁금하긴 했다. 주변 언니들의 말에 의하면 갱년기 땐 기본 6, 7kg는 그냥 찐다며 그 정도는 기본이라지 않던가. 오늘 당장 66 사이즈를 사지 않더라도 일단 미래의 자신의 66 사이즈를 입은 모습을 대충은 알고 싶었다. 그런데 입어보자마자 자크도 올리기 전에 그만 벗어던졌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실루엣이 거울에 언뜻 비쳤기 때문이다. 평소 66이나 77 사이즈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해서 입는 사람들을 이랑은 속으로 얼마나 혐오했던가. 결국 이랑은 그날 옷을 사지 않았다. 아무래도 66은 안 되겠어. 이랑은 고개를 마구 저으며 옷을 미스체에게 던지듯 주고서는 손사래까지 쳤다. 아무래도 좀 그러시죠? 늘 5호 사이즈를 예쁘게 소화시키셨는데 갑자기 한 치수 큰 사이즈는 속상하시죠? 미스체는
이랑을 안타까운 눈으로 위로했다. 내가 몇 달 안에 살 빼서 다시 올게. 그렇게 하세요. 저도 사모님이 66 입으신다는 건 아무래도 그래요. 저희 집 옷을 가장 예쁘게 입어주시는 분인데 옷 사이즈 고수하셔야죠. 정말 내가 제일 예쁘게 소화시키는 거 맞아? 직업적인 작업성 멘트인 줄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랑은 행복했다. 오랜 단골이고 백화점을 갔다 하면 늘 들렸기에 미스체는 이랑이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척 알아냈고 그리고 자기네 옷을 태줍게 입고 나갈 때마다 눈이 스마일 눈이 되며 같이 좋아해 주었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명절 혹은 가족끼리 외식을 한 날에는 호텔 사우나에 가서 1kg가 빠질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온탕 냉탕을 지독히도 오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갱년기가 시작하고부터는 살이 빠지기는커녕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 어느 날은 거의 실신될 지경까지 가서 허리도 못 펴고 기어나오듯이 기신기신 기어나와도 1kg는커녕 500g 정도 빠져 있었다. 40대 때는 그렇게까지 하면 1kg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800g 정도는 빠졌었는데 50이 가까이 되니 그것도 힘들었다. 이대로 살다간 앞으로 내 인생은 66 사이즈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 이랑은 혼잣말을 하며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어느 날은 66 사이즈를 입는 꿈까지 꿔가며 가위에 눌리다 깨곤 했다. 안 돼! 안 돼! 꿈속에서 귀신이 쫓아오는 것보다 66 사이즈를 입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 더 끔찍이도 싫었다. 당장 동네에서 가까운 헬스클럽을 방문했다. 러닝머신 위에서 면티가 다 젖도록 달리고 달렸다. 남들이 그만하라고 걱정하는 표정으로 그러다 쓰러지겠다고 말해도 이랑은 오직 66 사이즈를 허락할 수 없다는 집념에 눈물을 삼키며 티셔츠에 이어 바지까지 거의 젖어들어야 러닝머신에서 내려왔다. 얼굴은 술 먹은 사람처럼 벌개지고 다리가 후들거려 기다시피 해서 물한 잔을 먹고 정신을 가다듬은 뒤 다시 근력 운동을 했고 그리고 아령으로 마무리를 했다. 초죽음 상태로 석달 정도 운동을 하니 다시 오후 사이즈가 넉넉해졌다.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다. 일단 오후 사이즈로 돌아오니 안심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회원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헬스장에 울려 퍼지는 음악과 다른 음악이 멀리서 들려오는 쪽을 돌아보니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이 최신곡에 맞춰 알록달록한 에어로빅복을 입고 행복한 표정으로 운동하는 게 보였다. 아주 재밌어 보였다. 이랑도 신혼 때 에어로빅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에어로빅 강사보다 이랑이 더 잘한다는 칭찬을 받은 기억이 떠올랐다. 나도 다시 한번 예쁜 옷을 입고 에어로빅을 해볼까? 혼자 하는 운동은 좀 지루했고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오후 사이즈가 넉넉해진 이랑은 나이 먹었지만 그래도 한번 배꼽이 다 보이는 운동복을 입고 시작해보고 싶은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때마침 문자 하나가 날라왔다. 헬스장 회원 중 에어로빅이나 요가를 추가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만 원만 더 추가로 받고 배우실 수 있다는 안내였다. 인생은 타이밍이랬지. 지금 내가 에어로빅을 하라는 신호야. 이랑은 일단 에어로빅을 추가로 신청했다. 처음엔 맨 뒷줄에 서서 대충 따라했다. 노래에 맞는 작품을 외워야 동작에 자신감이 붙을 테니 일단 작품을 외우는데 집중했다. 역시 재밌었다. 이랑은 타고난 감각으로 금방 작품과 노래를 다 외웠다. 물론 한두 달은 작품을 모르니 앞사람 따라하느라 저 앞에 있는 선생님 동작은 볼 정신도 없었다. 그런데 한 곡 한 곡 작품을 외울 때마다 이랑의 춤솜씨는 빛을 발해갔다. 이랑은 새로 나가는 작품 외에도 지나간 곡의 작품까지 열심히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이랑의 앞자리가 결석을 하는 바람에
떠밀리듯이 앞자리로 가 운동을 해보니 행동 반경도 넓고 더욱 신이 나고 재밌었다. 그렇게 음악에 맞춰 방송 댄스를 미친 듯이 하다 보니 선생님이 그 자리를 고정으로 하라고 하였다. 한 줄 앞으로 가기가 얼마나 여자들의 질투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앞줄에 가보고야 알았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음악의 리듬을 맞추며 신나게 하다 보니 다시 한 줄 더 앞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맨 앞자리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다.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간 암묵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랑의 댄스 실력을 보고 앞줄에 있던 회원이 슬슬 앞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더니 결국 맨 앞으로 가기까지 다섯 달이 채 안 걸렸다. 그 헬스장은 워낙 오래된 곳인데다 그곳에 토박이 아줌마들이 에어로빅을 하다 보니 보통은 10년이 넘는 회원들이 많았다. 서로 모임들도 자주 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회원들이 많았는데 어디서 새로 온 것이 앞자리까지 몇 달도 안 되어 진출하다니 회원들은 서로 만났다 하면 이랑을 질투하고 흉볼거리를 찾아 휘덕거리면서 자신들의 실력 없음을 입으로라도 풀었던 것이다. 하루는 운동을 끝나고 사우나실 온탕에서 지그시 눈을 감고 반신욕을 즐기는데 이랑을 들으라는 듯 적당한 크기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에 이랑을 안이꼽게 쳐다보던 여자의 거친 말이었다. 언니는 왜 여기 온 지 몇 달도 안 되는 여자한테 앞자리를 내주고 그래? 야, 더 젊고 날씬하고 예쁘고 잘하는 사람이 앞에 서면 좋지, 뭘 그래? 아니지, 그래도 언니는 그 자리를 20년째 지켰는데 아무나에게 내주고 그래. 새로운 여자가 천연덕스럽게 앞에서 하는 거 다른 언니들도 다 싫어하는 눈치더라. 아니야, 난 어차피 적당한 사람 나오면 그 자리 내주려고 했어. 난 이제 60이 넘었잖니. 예전이 내가 아니야. 무릎도 시원찮고. 그래도 언니가 앞에서 할 때가 더 좋다고들 한입처럼 말하니까 하는 소리지. 이랑을 싫어하는 느낌을 처음부터 받았던 경숙 언니의 목소리와 그래도 비교적 푸근한 이숙 언니의 말이라는 걸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었다. 이랑은 온탕에서 느긋하게 반신욕을 즐기다가 둘의 대화를 듣다가 갑자기 어깨와 목이 뻣뻣해지는 통증을 느꼈다. 지금 눈을 떠야 할지 그냥 못 들은 척 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며칠 전 에어로빅은 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헬스장을 다녀 에어로빅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선자의 말이 떠올랐다. 선자는 나와 같은 나이라 친구하기로 했고 헬스장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회원이었다. 이랑아, 너 요즘 맨 앞에서 운동하더라? 그렇게 됐어. 선생님이 앞에서 하라고 넌지시 사인을 주더라고. 그래? 그런데 여긴 회원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야. 여기 에어로빅 회원들은 헬스장 20년 전 오픈할 때 오픈 멤버들이 많아서 한 20년쯤 된 사람도 많은데 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네가 앞으로 가니까 질투를 하는지 나한테도 언니들이 곱지 않은 말을 하더라. 그래? 그럼 어쩌지? 난 앞에서 하니까 너무 재밌던데.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 없어 내준 앞자리지만 뒤에서는 이랑을 씹고 있다는 걸 눈치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못난 여자들이란 저보다 잘난 여자는 씹고 물어뜯는 재미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뻔뻔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어차피 갈 수가 없는 자리였다. 이랑은 욕을 들어가며 얻은 앞자리인 만큼 보란 듯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급한 일도 모두 오후로 미뤄가며 강한 책임감을 보였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니 이제 뒤에서 수근거리던 여자들도 몇몇만 빼고 이랑을 좋아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만 사고가 생겼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워밍업으로 스트레칭이 끝나자 주말에 먹은 거 빼려면 적극부터 신나게 나가자며 선생님은 싸이의 나팔바지를 틀었다. 그러자 나도 지난 주말에 시댁 제사라 몸이 무거웠던 이랑은 살도 신경 쓰이는 데다 앞자리라는 책임감에
보란 듯이 신나게 점프를 하다가 그만 다리가 삐끗하고 만 것이다. 무릎이 시큰하더니 더 이상 뛸 수가 없게 되었고 선생님에게 말하고 중간에 나와서 샤워를 대충 마치고 조심스럽게 살살 걸어 한의원을 갔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한의원 접수하는 아가씨가 사무적으로 물었다. 네, 저 왼쪽 무릎이 시큰거려서요. 이랑은 마치 무릎 아픈 게 죄를 지은 것처럼 자신은 없는 투로 조그맣게 말했다. 네, 그럼 언제부터 아프셨지요? 역시 사무적인 표정으로 눈도 쳐다보지 않고 물었다. 오늘 운동을 하다 갑자기 그랬어요. 무슨 운동을 하시는데요? 에어로빅이요. 이랑은 점점 소리가 잦아들었다. 마치 하지 말라는 운동을 하다가 들킨 것 사람처럼 기가 죽었다. 연세도 있으신데 에어로빅을요? 접수하는 아가씨는 당연히 아플 걸 아프다는 투로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바로 물었다. 처음 오셨지요? 네. 아가씨는 종이 쪽지를 내주며 인적 사항을 적으라고 했다. 다행히 의사는 이랑의 아픔을 잘 이해해주며 친절하였다. 목소리도 아주 근사했다. 한동안은 에어로빅은 쉬셔야 해요. 에어로빅이 너무 재밌어서 그만두기가 좀 그런데요. 네, 재밌게 하던 운동이니 꼭 하시고 싶으시면 치료가 다 끝난 후 예전처럼 열심히 뛰지 마시고 살살 신용만 하셔요.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둘은 동시에 웃었다. 하하, 그런데 이제는 과격한 운동은 조금씩 멀리 하셔야 해요. 나이 들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의사도 뭐가 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던지 쓸쓸한 표정으로 그러나 직업의식을 잊지 않고 친절하게 말했다. 이랑은 치료 후 시큰거리던 게 없어져서 다 나았나 보다 싶어 다시 에어로빅을 열심히 하다 며칠도 안 돼 다시 저번보다 더 심하게 무릎이 시큰거리자 우울해졌다.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몸으로 습관이 된 이랑의 몸은 무릎에 무리는 가지 않으면서 대체할 운동을 생각해야만 했다. 뭔가 운동을 하긴 해야겠고 고민하던 중 차선책으로 동네 산을 살살 가봤다가 산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다. 산 공기가 이렇게 시원하다니. 그때가 마침 5월이었고 시간이 10시쯤이어서 광합성 작용을 시작한 나뭇잎들이 산소를 무한 내뿜어주는 데다 아카시아 향과 어우러진 싱그러운 잎사귀들과 찔레꽃 향과 산새들의 재잘거림이 어우러져 최상의 날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산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운동이 되었다. 산행이야말로 혼자 하는 운동이니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고 조금 늦게 일어난 날은 조금 늦게 가면 되고 조금의 부담감도 없어서 더 좋았다. 그리고 에어로빅은 꽉 막힌 좁은 공간에서 몇십 명이 거친 숨을 몰아가며 뛰지 않았던가. 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누구와의 경쟁도 없이 마음을 다스리며 산행을 하다 보니 에어로빅을 놓지 못하고 그 앞자리를 고수하려 무진 질투의 눈총을 받아가며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그렇게 바둥거렸던 몇 년의 세월이 후회스럽기까지 했다. 이랑은 오늘도 스트레칭하는 자신만의 장소에 도착했다. 아니, 딱히 나만의 장소는 아니다. 적당한 평평한 곳에 기구 몇 대가 있었고 철봉도 있는 그곳에서 이랑은 늘 스트레칭을 하였다. 나뭇잎들이 새봄을 맞아 연두빛의 싱싱한 새옷으로 갈아입고 이랑을 맞이했다. 늘 보던 건데도 이랑의 컨디션에 따라 더욱 생경스럽게 예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호흡을 하며 가지를 따라 하늘 끝까지 눈길을 따라 올라갔다. 나뭇가지 가냘픈 맨 끝과 푸른 하늘이 한눈에 들어오면서 그만 눈부신 아름다움에 빠져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늘이 이토록 예쁜 색이었던가? 유토피아. 그토록 아름다운 세계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늘 똑같은 하늘이지만
오늘따라 더 예쁘게 보이는 건내 좋은 컨디션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랑은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을 그냥 두었다. 그 눈물은 슬퍼서 흐르는 눈물보다 진득하지 않고 맑고 영롱했다. 생각해보니 젊어서는 봄이 이토록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았다. 나이 들어가면서 새로 탄생하는 계절, 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죽음이 가까워 옴으로 인한 상대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다. 이랑은 요즘 들어 봄뿐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모든 것들, 즉 어린 생명체가 그렇게 신기하고 새로울 수가 없었다. 해마다 5월 초면 항상 종합검사를 받는 이랑은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검사를 받으러 갔다. 나이도 있고 하니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남편의 권유에 올해는 할수 없이 대장암 신청을 했다. 암이란 원래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 아닌가. 대장암 검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해보지 않은 대장암 검사라 두려움이 컸다. 검사가 얼마만큼의 고통이 따를지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예측할 수 없는 공포가 이랑을 더 크게 한숨 짓게 했다. 그렇게 몇 년을 미루고 미루다 남편한테 한 소리 들었다. 당신은 오빠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도 어떻게 대장암 검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나야 뭐 아직은 아무런 이상을 못 느끼니까 그렇지. 허허, 이 사람. 그럼 당신 오빠처럼 피똥이라도 나와야 그때서야 가볼 건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랑은 말끝을 흐렸다. 당신 오빠도 평소 괜찮다가 어느 날 변기통이 벌거토록 피가 나오고 가서 진단받으니 말기 암이었잖아. 그래서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어. 열었던 배를 다시 닫았던 걸 보고도 그래. 남편은 가족력이라는 게 있는데 무심한 이랑을 혀를 차며 원망하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긴 한데. 이랑은 그때의 고통받던 오빠의 얼굴이 떠올라 점점 무서워졌다. 그러니까 이상한 증세가 있어서 가면 이미 늦었다는 것쯤은 알잖아. 올해는 꼭 해보라고. 나도 저번에 검사 받은 지 5년 지났으니 올해 다시 받아볼 거야. 같이 받아보자고. 근데 그거 검사 받을 때안 무서웠어? 이랑은 구불거리는 창자 속으로 구석구석 내시경이 돌아다닌다는 상상을 하며 뱃속을 손으로 잡고 겁에 질린 얼굴로 물어봤다. 허허, 참.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뭐가 무섭나? 아무 느낌도 몰라. 위내시경 할 때도 수면으로 하니까 당신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랑은 위내시경을 처음 받을 때도 얼마나 긴장을 하고 미리 겁을 먹었던지 내시경 날짜 받아놓은 날부터 떨려서 소화가 다안 되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병원 꿈을 자주 꾸곤 했었다. 그만큼 겁이 많은 이랑은 대장 내시경까지 하려니 겁이 두 배로 났다. 자신의 몸속으로 내시경 달린 검정줄이 여기저기 훑고 다닐 생각을 하면 도저히 잠도 오지 않고 떨리기만 했다. 거기다 내시경을 하다 장에 구멍이 나 죽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도 있는 것 같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장 내시경도 수면으로 하면 위 내시경처럼 정말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지? 남편이 짜증날 걸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했다. 그렇다니까. 이 사람 속고만 살았나. 남편은 혀를 차며 겁 많은 이랑을 한심한 듯 바라보았다. 알았어. 그럼 이번엔 나도 받아볼게. 그렇게 신청을 해놓고는 그래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드디어 검사 하루 전 장을 비우는 청소약을 2리터나 마시느라 죽다 살아났다. 메스껍고 고역이 그런 고역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기신기신 종합병원을 기어갔다. 떨리는 마음으로 피검사부터 소변검사, 자궁경부암검사, 유방암검사를 거쳐 안과 심폐테스트 등 간호원들의 안내에 따라 착착 진행되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짐짝처럼 순서대로 착착 한 명씩 호명되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처음 보는 옆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혹시나 대장 내시경을 해봤느냐? 물었다. 이랑이 자꾸만 질문하는 것은 그들의 입으로부터 괜찮다는 대답을 많이 많이 듣고 싶어서였다. 몇 명이 아닌 많은 사람들로부터 괜찮다는 대답을 들어야 마음이 조금 진정될 것 같았다. 종합병원은 워낙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랑은 드디어 모든 검사의 마지막인 내시경실로 들어갔다. 마침 위내시경을 위해 입에 마취약을 머금고 대기하는 곳에서 남편을 만났고 반가운 마음에 이랑은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안 아프지? 참나, 아무 느낌도 아무것도 모르고 깨어난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드디어 안내에 따라 의료용 침대에 누웠다. 친절한 안내에 따라 옆으로 누웠다. 위내시경이 끝나면 바로 대장 내시경으로 들어간다는 안내를 들었다. 아래는 항문 쪽에 구멍이 난 바지로 입고 있었다. 내시경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혹은 치아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입으로 물고 있으라 지시하는 대로 어정쩡하게 입을 벌려 불편한 마음으로 입으로 물고 얼마 있지 않아 가물가물 아무것도 모르고 잠시 후 깨어났다. 그런데 아랑이 깨어보니 예년과 다른 느낌이었다. 누군가 조금 멀리 침대를 끌고 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니 간호사 둘이 이랑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입원실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바로 집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랑은 간호사에게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환자분이 내시경 하기 전에 혹시 위나 대장에 폴립이 있으면 떼어내도 좋다는 사인을 하셨잖아요. 내시경 중에 폴립이 발견되어 바로 떼어냈답니다. 환자분은 오늘 운이 좋으신 거예요. 네? 제 대장에 폴립이 있었다고요? 네, 그것도 선종이 두 개나 있었답니다. 선종이 뭐죠? 이랑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네. 선종을 그냥 놔두면 바로 암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것도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암이 될 뻔했죠. 다행히 하나는 7mm, 다른 하나는 8mm였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내시경을 하지 않았으면 암으로 갈 확률이 높았던 건가요? 그렇죠. 이랑은 거의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한두 해만 늦게 검사를 했어도 대장암으로 갈 뻔했다지 않은가. 이랑은 몇년전 암으로 돌아가신 큰오빠의 그때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오르며 심장이 터질 듯 팔딱거렸다. 입원실에 자리를 배정받고 누워있자니 남편이 왔다. 나 대장암 될 뻔했대. 그것 봐. 이번에 하길 다행이지. 몇대더 미뤘다간 큰일 날 뻔했잖아. 가족력이 있으니 벌써 했어야지. 겁이 많은 사람이 그런 건왜안 챙기고 그래? 겁이 나니까 도저히 내시경을 못 했던 거지. 내시경 할때 고통이 있었어? 아니, 그건 아니었어. 아무 느낌도 모르고 눈을 떠보니 입원실로 이동 중이더라고. 거봐, 내가 그렇게 말해도 불안해하더니. 아무튼 이번에 내시경 한걸 다행으로 알라고. 근데 이상하다. 자기도 알다시피 큰오빠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그때부터 외식도 웬만하면 피하고 집에서 먹었잖아. 그것도 잡곡밥에 시래기 된장국, 청국장을 끼고 살고, 연근조림, 적당히 익은 김치, 우엉. 대장이 좋다는 발효 음식 내지는 식이섬유를 얼마나 신경 써서 챙겨 먹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이랑은 이론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었다. 술과 담배와 기름진 음식을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의 장은 깨끗하고 철두철미 까다롭게 가지가지로 챙겨 먹은 자신에게는 하나도 아니고 그것도 두 개나 생겼다는 게 억울하고 분해 순간적으로 따지듯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거야 모르지. 그러니까 가족력이 무섭다는 거 아닐까? 참내. 세상 만사가 이론대로 공식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먼. 자기도 알다시피 난 그동안 대장암 걸리지 않으려고 튀김 음식도 조심하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나름대로 장만큼은 깨끗할 것이라고 자신 있었는데, 그렇게 음식을 가려먹고 애쓴 이유가 어이가 없네. 이랑은 김빠진 맥주 같은 맥없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랑은 속으로 생각했다. 철저한 식단을 한내 속에서 어떻게 아무 증세도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있었을까? 의아하고 억울하면서도 그나마 이번에 남편의 권유로 대장암 검사를 받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대장에 혹이 있다는 걸 알고 수술 날짜를 받아 놓았다면 그동안 얼마나 애말랐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새에 떼어냈으니 그나마 천만다행 아닌가?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가 고마웠다.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수술을 하고 하룻밤 강제 입원이 된뒤 다음 날 퇴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주의사항을 들었다. 일주일 동안은 절대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집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건안 됩니다. 되도록 일주일 동안은 누워서 편하게 계셔야 합니다. 전 지금 아픈 거 모르겠는데요. 일주일씩이나 누워 있어야 한다고요? 네, 통증은 없어도 현재 잘라낸 곳을 핀으로 집어놓았기 때문에 움직이다 그게 빠지면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다 출혈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해진다는 건 혹시 출혈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혹시나 출혈이 의심되면 밤이고 낮이고 즉시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이랑은 하얗게 질렸다. 뭐, 대부분 그런 사람은 없지만, 어쩌다 핀이 빠지는 사람도 있으니, 되도록 몸을 움직이지 말라는 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나 집에서 살살 움직이는 건 상관없겠죠? 네, 배에 충격이 가지 않는 선에서 살살 집안일 정도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랑은 평소에 워낙에 겁이 많은 편이라 집에서 최대한 살살 걸으며 최소한의 일만 했다. 이래봤자 밥을 먹는 건데 3일 정도는 죽을 먹으라 해서 가볍게 죽을 끓여 먹었다. 3일이 지나니 조금 두려움도 없어졌고 또 죽만 3일 동안 먹었더니 질린 데다 기운도 없고 하여 저녁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밖에 나가 외식을 했다.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아카시아 향의 이랑이 코끝을 찔렀다. 어머나, 지금이 5월 초니까 산에 아카시아 꽃이 만발했겠구나. 3일 동안 산을 못 가서 답답해 죽겠어. 아카시아 향도 이렇게 짙은데 내일은 산에 살살 가볼까? 이랑은 남편한테 혼날 소리인 줄 알면서도 눈치를 보며 조그맣게 말했다. 뭐라고? 아, 이 사람이 지금 뱃속에 핀을 두 개나 받고 있으면서 산을 가겠다고? 아니, 그냥 답답해서. 몸도 아픈 데도 없는데 집에만 있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차라리 어디가 아프다면 또 몰라. 난 사실 아무 데도 아프질 않아. 그러니까 천천히 살살 가볼까 하는 말이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주일은 무조건 집에 있어. 남편은 하여튼 말도 안잘안 듣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못을 박았다. 그런데 지금부터 일주일 지나면 아카시아 꽃다 지겠다. 이랑은 입을 뾰족 내밀고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렸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집에 혼자 있기 답답한 이랑은 어제 저녁 맡은 아카시아 냄새 때문에 산에 가고 싶어 미칠 지경이 되었다.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이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을 쉬어본 적이 없었다. 거기다 지금은 특별히 어디가 아프지도 않은 몸으로 집에만 며칠째 있으려니 더 갑갑했다. 예전엔 골프로, 에어로빅으로, 요즘은 산으로 하루도 집에서 앉아있지 못하던 이랑 아닌가. 그냥 산속 깊이 들어가지 말고 산 입구에서 조금만 들어가서 아카시아 향기만이라도 가까이서 맡고 와야지. 이랑은 혼잣말을 하고 등산화를 조심스레 신었다. 그런데 입구에서는 그렇게 아카시아 향이 제대로 나질 않았다. 조금만 들어가 볼까?
말안 듣는 사춘기 소녀처럼 살금살금 최대한 배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걸어서 올라가 보았다. 드디어 아카시아 향이 이랑의 코끝을 찔렀다. 아, 그래, 이 냄새야. 이랑은 코와 입을 벌려 아카시아 향을 마음껏 크게 들이마셨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 이랑은 입구에서 만족이 되질 않았다. 그리고 일단 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까보단 조금 빠른 속도로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카시아 향기가 점점 짙어져 이랑은 이곳이 천국이 아닐까 눈을 감고 팔을 올려 폐를 최대한 벌리고 마음껏 깊이 들이마셨다. 아, 역시 자연은 치유의 힘이 있다니까? 몸속에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좋은 기운으로 꽉 채우는 듯 기뻤다. 거기다 숲이 온통 아카시아 향으로 뒤덮였으니 살아서 천국에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랑이 특별한 건진 몰라도 아무튼 이랑은 예전부터 아카시아 향을 무척 좋아했었다. 오죽하면 학창시절 껌을 사러 슈퍼에 가도 그 많은 종류가 예쁘게 가지가지 색으로 뽐을 내고 진열이 되어 있어도 볼 것도 없이 아카시아 향 껌을 손에 집어 들었었다. 그러니 산에 직접 올라와 제 계절에 제대로 활짝 핀 꽃에서 나는 향이야 말해 무엇하겠나. 이랑은 한 걸음 한 걸음 아카시아 향에 취해 그만 평소 가던 거리의 반 정도까지 올라와 있었다. 깜짝 놀란 이랑은 더는 안될것 같아 오늘은 이만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쉽지만 되돌아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한테는 산에 갔단 말을 하지 않고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다녀온 것이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을 먹고 나서도 출혈은 없었다. 그래, 의사들은 항상 실제보다 더 겁을 주는 법이니까. 이랑은 내일도 남편 몰래 산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치 악당이 된듯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남편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생각에 미치자 짜릿하기까지 했다. 이랑은 꿈속에서 아침에 갔던 산을 다시 거닐고 있었다. 밤이라 그런지 아카시아 향이 아침에 맡을 때보다 더 진하고 향기로웠다. 꿈속에서 마냥 들떠서 다람쥐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 갑자기 소변이 보고 싶어 적당한 자리를 찾다가 마침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까지 남편 몰래 산에 다녀온 이랑은 소리 나지 않게 웃으며 화장실로 갔다. 마치 몰래 바람이라도 핀 여자처럼 심장이 터질 듯했다. 평소처럼 소변을 보고 무심코 화장지로 닦았다가 그만 귀신을 본듯 놀랐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휴지에 피가 묻어 있었다. 놀란 이랑은 변기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역시 그곳도 빨갛게 피가 퍼져 있었다. 아, 나 어떡해. 이랑은 그만 크게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 코를 골며 혼이 자던 남편이 상체를 벌떡 일으키며 왜 그러냐고 더 놀란 눈으로 다급히 물었다. 나피 나와. 뭐라고? 언제부터? 몰라. 지금 자다가 오줌 누려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피가 많이 나와 있어. 변기통 안이 벌게. 이랑은 말을 제대로 이어서 하지도 못하고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후다닥 불을 켜고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를 보았다. 다행히 침대뽀엔 아직 안 묻었어. 이제 출혈이 시작한 거니까 빨리 응급실로 가면 괜찮을 거야. 이랑은 남편과 서둘러 대충 옷을 걸치고 미친 듯이 차를 달려 응급실로 갔다. 이랑은 병원을 가는 동안 산을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어이없게도 오늘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 서러워서 엉엉 울었다. 지금부터 출혈이 시작한 거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면 괜찮을 거야. 그만 울어. 울면 배에 더 자극받아. 남편은 출혈을 줄여야 하니 배에 힘들어 간다고 크게 울지 말라고 달랬다. 이랑은 배를 어루만지며 조심스럽게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남편에게 오늘 산에 갔었단 말은 하지 않았다.
수술받아 죽는데도 그냥 그것은 비밀로 하고 싶었다. 죽는 것도 억울한데 죽은 후에라도 말안 들어 그렇게 됐다며 사람들에게 이랑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걸 생각하니 그건 싫었다. 갑자기 믿지도 않는 하나님, 부처님, 해님, 달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게까지 빌고 빌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고 살게요. 이랑은 혼자서 주문처럼 외웠다. 다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편안하게 살 때는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던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매달리게 되는 자신이 염치없긴 했지만 어쩌겠는가. 상황이 상황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라 그런지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오빠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수시로 떠올랐다. 이대로 벌써 죽기엔 아직 애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랑은 믿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를 하다 염치없음에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찾다가 아이들 결혼을 핑계를 찾아내자 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보이지 않는 모든 신에게 이제는 따지듯 당당했다. 어느덧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이랑은 세상에 태어나서 응급실을 처음 와봤다. 세상에나 응급실은 그야말로 아우성이었다. 이랑이 도착하고 바로 교통사고 환자가 피를 흘리며 실려오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장판이었다. 영화나 TV에서 봤던 그 장면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고, 이곳은 정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랑은 이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는 대열에 자신이 섞여 있다는 자체가 죽음보다 공포스러웠다. 접수대의 안내가 상대적으로 너무 멀쩡한 이랑의 겉모습을 보고 급하지 않은 목소리로 형식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3일 전에 이곳에서 내시경 중 대장에 폴립이 있어서 두 개를 떼어냈는데요. 퇴원할 때 선생님께서 출혈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당장 응급실로 오라고 하셔서 이랑은 말하면서도 구급차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주변의 사람들과 술 먹고 싸움을 하다 다쳐서 온 사람들로 정신없는 소란한 틈에 자신이 멀쩡한 상태로 이곳에 걸어 들어온 것이 잘못 온건 아닌지 놀란 얼굴을 두리번거리며 미안하듯 더듬거리며 상황을 세세히 설명했다. 네? 대장 폴립 수술을 했는데 지금 출혈이 있다고요? 접수하는 안내하던 사람은 주변이 피 흘리는 사람들보다 이랑을 보고 더 놀라며 얼굴이 하얘지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옆에 있던 직원들에게 이랑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동작으로 걱정하는 얼굴로 이랑을 쳐다봤다. 그러더니 곧 일사불란하게 이동식 침대로 눕혔다. 주변이 피 흘리며 아우성 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응급환자라고 소리치는 직원들의 표정을 보고 나니 걱정이 태산 같았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고 병원에 오는 동안 전화를 했어야 했나 후회가 되었다. 새벽 시간이더라도 전화를 했어야 했다. 어쩌면 다시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못 듣고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 아이들에게 전화라도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계속 밀려왔다. 정말로 이대로 수술실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에 갑자기 닥친 상황의 공포가 극대화되었다. 이랑의 입에서는 이제 아무 소리도 뜨거운 눈물도 흐르지 않았고 박제된 동물처럼 그냥 그대로 하얗게 정지되었다. 자기야, 나 수술실에서 죽으면 이랑이 정신을 차리고 옆에서 이랑보다 더 놀란 눈을 뜨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에게 무언가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할것 같았다. 그러나 남편은 나 죽으면이라는 소리에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이 죽긴 왜 죽어? 누구 맘대로 죽어? 수술하면 괜찮을 거야. 아니, 응급실 선생님은 나 수술했던 담당 의사도 아니고, 거기다 대장 전문 선생님이 아니면 잘 수술할 수 있을지 그것도 너무 걱정돼. 지금 담당 의사가 문제야? 저 옆에서 겉으로 피 흘리며 신음하는 사람들보다도 당신이 더 위급한 상태라잖아. 빨리 수술부터 하자고. 이렇게 큰 병원에서 알아서 다 하겠지. 그렇게야 하지만 잠깐 둘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호들갑스럽게 달려온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이랑을 이동 침대에 눕히고 달리면서 말했다. 일단 수술실 들어가기 전 엑스레이부터 찍어야 합니다. 이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랑은 엑스레이를 찍고 나오자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가면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소변이 보고 싶어졌다. 아무래도 오줌이나 누고 수술실을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여자 간호사에게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조그맣게 말했다. 저 소변이 좀 보고 싶어요. 어?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좀 급한데요? 그럼 제가 부축해서 같이 다녀오죠. 살살 걸으셔야 해요. 안에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최대한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이랑은 좀 의아했다. 안에서 피가 흐르는데 겉으로 느끼는 통증이 이렇게도 없을 수가 있다니. 어쨌든 간호사에게 살며시 기대어 최대한 배에 충격을 덜 주며 간신히 화장실로 갔다. 다행히 간호사는 통통하였으므로 이랑이 기대었을 때 그녀의 살이 완충 효과를 해줘 푸근하다는 생각을 했다. 변기통에 최대한 살살 앉았고 그리고 힘을 최대한으로 들이지 않고 오줌을 넣었다. 자신의 뱃속은 피로 흥건한 상상을 하니 갑자기 배가 아픈 것도 같았다. 그리고 분리를 끝내고 휴지를 잘라 떨리는 손으로 진정을 하면서 닦았다. 생각보다 피가 많이 묻어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휴지를 변기 안에 집어넣으려다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휴지에 묻어있는 피의 모양을 보았다. 그런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휴지에 묻은 피의 형태가 마치 생리를 했을 때 오줌을 넣고 닦았을 때랑 위치와 모양이 비슷함을 느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다시 새로운 깨끗한 휴지를 뜯어 조심스럽게 위치를 정확히 항문 쪽에만 닿게 닦았다. 깨끗하였다. 다시 조금 앞쪽의 위치를 닦았다. 피가 조금 묻어나왔다. 이게 뭐지? 왜 핀이 빠졌는데 항문에서 출혈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피가 나오지? 이랑은 얼굴로 피가 몰려들며 순간 휴지에 살짝 묻은 피보다 더 빨개진 얼굴로 아차 싶었다. 이랑은 배를 움켜쥐고 살살 변기에 앉을 때와 달리 허리를 쭉 펴고 당당히 일어나며 속옷을 올리고 바지를 올렸다. 그리고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아까 들어올 때보다는 걸음걸이가 빨라졌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죄인처럼 말했다. 어떡하죠? 제가 장에서 나오는 출혈이 아니라 아마도 생리 같아요. 네? 간호사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잠시 표정이 굳었다. 죄송해요. 이랑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정말 그곳에서 나오는 피 확실해요? 네, 몇 번이나 재차 확인했어요. 항문 쪽은 아니었어요. 간호사는 갑자기 입술로 비집고 나오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모여있던 직원들에게 달려갔다. 이랑은 남편의 얼굴도 병원 직원들 얼굴도 볼 수가 없어 대역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누워있던 이동 침대에 있던 소지품을 가만히 집어들었다. 간호사가 달려가서 그들에게 자그만 소리로 하는 말이 들려왔다. 저 여자분 아마 생리 같대요. 아니, 확실하대요. 몇몇 모여있던 직원들은 일제히 이랑을 쳐다보며 입을 앙다문 채 소리 없이 얼굴 표정으로만 피식피식 웃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저쪽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나오던 하얀 가운 입은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서 이랑을 가까이 불렀다. 지금 엑스레이상에서는 핀이 두 개가 이렇게 처음 위치인 원래 제자리에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혈이 일어났다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핀의 위치도 똑같고 빠진 것 같진 않은데요. 이랑은 수술 후 찍은 사진과
지금 찍은 두 개의 사진의 핀의 위치가 똑같은 걸 보았다. 자세히 볼 것도 없었다. 이미 이랑은 출혈의 내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냥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다. 두 개의 사진을 들고 있던 선생님에게 한 명의 간호사가 귓불에 대고 뭐라고 얘기했다. 그 선생님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당황하며 이랑보다도 더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일제히 참았던 웃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대로 터뜨리고 말았다. 응급실에 달려왔던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도 그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웃음을 참느라 일그러진 입술 사이로 피식피식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는 표정들이었다. 딱한 사람, 이랑의 남편만 웃지 못했고 자다 말고 머리에 새집 짓고 놀라 뛰어온 핏기 없던 하얀 얼굴이 이랑보다 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이랑은 미안하다고 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얼굴로 운전만 했다. 그러나 이랑은 오늘 산에 갔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산에만 안 갔어도 그렇게 허둥대며 핀이 빠졌을 거라는 오해는 하지 않았었을 거야. 라는 말도 그래서 덧붙이지 못했다. 아, 내일은 아카시아 향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냄새로 좋게 해야겠다. 만약 산에 갔다가 정말로 응급실 신세는 지면 안 되니까. 일주일 일했으니 3일 지났고 4일만 참으면 되니까. 아니, 아니지. 하룻밤을 응급실로 허둥지둥 보내고 있으니 이제 3일만 남은 건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열려진 창문으로 아카시아 향은 더없이 이랑을 유혹했지만 죽어도 3일은 참겠노라고 다짐했다. 아무리 유혹해도 3일만 버티면 된다고 각오하는 이랑의 코끝으로 밤에 아카시아 향은 치명적으로 온몸으로 유혹했지만 이랑은 그 후로 3일을 다 채우고 수술 후딱 일주일이 되는 날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묶었다. 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제가 쓰면서도 그렇고 지금 읽으면서도 그렇고 거의 끝부분 그 반전 때문에 자꾸 웃음이 나는 걸 간신히 참으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제 소설로 잠시나마 미소를 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 임혜영 작가의 일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